지난 1일 서울 성북구가 성북 노인종합복지관 별관 기공식을 건립 예정지인 성북구 중업로 21길 21-4에서 개최했습니다. 기공식에는 이승로 구청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시의원 및 성북구의원과 지역 어르신 등 100여 명의 참석, 어르신 수건사업인 성북 노인종합복지관 별관 건립을 한마음으로 축하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종암동에 위치하고 있는 성북노인종합복지관은 1999년 개관, 하루 평균 1200명 이상의 어르신이 이용하고 있는 어르신 전용 여가복지시설로 고령화 추세에 따라 이용자는 급증하고 있으나 이용공간 협소해 확장에 대한 요청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서울시와 성북구는 지난 2016년 별관 건립을 결정하고 복지관 본관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해당 부지를 매입해 신축을 추진했습니다. 성북 노인종합복지관 별관은 198제곱미터 대지에 지상 3층, 연면적 289.8제곱미터의 규모로 총 20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조성되며 오는 2019년 5월 개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성북구는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기공에 앞서 지난 1월부터 타기관 벤치마킹, 이용자 의견 수렴, 건축자문회의를 거친 기본 설계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경관 심의 등을 거쳐 실시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축사를 통해 여가 공간의 확장을 위한 어르신들의 수관 사업이 이루어지는 오늘 첫 삽을 뜨게 돼 정말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이 사업을 시작으로 앞으로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 생활을 위해 노력하는 성북구가 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성북구는 성북노인종합복지관 별관 건립과 더불어 삼선동네 삼선권역에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를 도남권역에 신개념 노인복지시설인 현대식 노인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진 제공 성북구청입니다. 지금까지 동네방네뉴스 아나운서 김은아입니다. 고맙습니다.